오늘은 꿀 뜨는 날입니다. 꿀 뜨는 날이고요. 이거 뭐야? 지금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금 두 번째 뜨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얼마 못 떠서 지금 이제 오늘은 요거를 나머지 뜨고 이제 분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분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꿀 뜨는 작업을 하고. 오, 이거 엄청 진득이 됐습니다. 반짝 써야 되는데. 아, 이거 꿀 뜨는 게 문제가 아니라, 걷어내는 게 더 일이야. 이거는 어제, 이틀 전인가, 내검을 하면서, 저희가 이제 내법을 하면서 빼낸 꿀장인데 그냥 뭐 양봉하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보면은 원래 장난하는 것 같이 볼 수 있는데 그냥 뭐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돼요. 너무 복잡하게 뭐 이거 뭐 아유 그렇게 하려면 뜨지도 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. 저희도 그냥 처음에 하는 거기. 자. 이거 뭐 꿀 뜨는 게 뭐 쉽진 않네. 꿀 뜨는 게 쉽진 않아요. 아이고 이것도 잘 안 빠졌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시. 빠졌어. 지금 소비를 한 18개 떴는데 지금 거의 뭐 한 마리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. 한 마리 좀 안 될 것 같네. 저번에 여기 꽉 차니까 한 마리 반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.
그러니까 한 마리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다쳤어요. 그리고 근데 이게 그냥 뭐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하고. 요거는 이제 밤꾸리기. 여기는 뭐 미론이 그냥 딱 그냥 정해져 있어요. 정해져 있다. 미론이 있다. 그래서 쌀이꾸리일 거예요. 쌀이꾸리. 다른 게 없죠. 평야에서 줄기에 뭐 보이는 게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저 앞에 개천, 요 보면 다 개천인데, 개천에 그 보라색 꽃 피는 거하고, 그 또 분홍 꽃 피는 거하고, 그런 거. 그런 거니까 이제, 꿀은 생각보다 좀 진하네요. 저번에도 좀 진했었거든요, 이렇게. 이제. 진합니다. 지금, 요거 하고, 오늘, 요거까지 꿀을 뜨고, 꿀을 야 너 새끼 안 날껴? 저 새끼 좀 잠깐 땡땡 물어가지고 지금 오늘 요거까지 꿀을 뜰 겁니다. 야이씨 아이씨 아이 새끼도 막 달려들어. 아 나 진짜 아 내 양봉이랑 안 맞는 것 같구나. 아. 진짜 겁내 싸요. 오늘 비가 오기 생겨서 오후에 비 온다 그랬으니까